자, 게임컴입니다. 게임컴. 게임컴은 3번. 여리형 컴퓨터. 자, 네이버에 검색 여리형 방송국에 있는 34만원 PC 이거 클릭하시면 자, 여기 떠 있는 3번. 3번 컴퓨터. 요거 쓰고 있다가 지난주에 업그레이드 좀 했어요. 일단은 귀찮으니까 요거라고 할게요. 얼마 전까지는 요거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고. 자, 이거 쓰고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 모니터를 두 개 달았어. 모니터. 이거 보여 줄게. 자, 여기다가 모니터를 벤큐 2430T 43만 원짜리랑 그다음에 옆에 LG 모니터, LG 20만 원짜리 모니터. LG 20만 원짜리 모니터 써 보니까 못 쓰겠더라고. 제가 이거 쓰는지도 한번 증명을 해 줄게요. 자, 보시면 잘 보이나요? 자, i7-2600 보이죠? i7-2600 램은 제가 남는 게 있어서 4기가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자, 그래픽카드도 G76-660 쓰다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제가 오버워치 하다가 빡쳐가지고 1060으로 올렸습니다. 방송 때문에. 방송 안하면 1060까지 안 써도 되는데 그놈의 방송이 뭔지. 자, 그래서 컴퓨터는 요거 쓰고 있고. 자,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고. 자, 그 다음 키보드. 자, 키보드 여기 저는 제닉스 엔키보드. 엔키보드 한 1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 저는 그냥 친구 거 4만원 주고 뺏었어요. 아, 4만원인가 6만원인가 자, 4만원? 6만원? 6만원? 뺏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자, 마우스. 자, 어서오세요, 음료수병님. 970이면 아주 좋고요. 자, 마우스는, 이거 뭐냐면, 뭐지? 데스에더 크로마. 데스에더 크로마. 8만원 합니다. 8만원. 자, 요것도 프로게이머스 마우스래. 그래서 오버워치병에 걸려갖고, 이번에, 이거랑, 그래픽카드 1069까지 3개 해서 얼마 질렀냐면 거의 얼마냐 이거 35만원 정도 하면은 80만원 한 90만원까지 질렀습니다. 모니터는 LED가 좋은데 오버워치 할 거면 TN 모니터 쓰시고. 야, 나 오버워치 미쳤다. 오버워치 하려고 90만원 썼어. 아씨 돌았어. 엄청 비싸.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2번 방송컴. 자, 방송컴 모니터는 IPS 패널이 좋아요. IPS 패널이 화질이 좋고 TN 패널 방송도 좋은데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자 여리형 모니터 검색하시면 제가 모니터에 대한 강좌 설명하는 거 있거든요. 그 여리형 모니터 강좌 보시고요. 마이크는 3만원대고 참고로. 자, 방송권 소개드리면 제온 1231V3라는 CPU고 자 그 다음에 메모리가 이게 12기가인가 8기가인가 그냥 8기가로 쓸게요. 기억이 안 나. 지금 보기 전에. 그 다음에 SSD 120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송컴에 이제 모니터. 이거 모니터는 저기 무슨 모니터지? 10미안. 10미안 QHD. 왜냐면 이거는 화질이 저거 방송용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띄울 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QHD 모니터 27인치 쓰고 있고요. 20만원짜리 24인치.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키보드는 마이크로소프트 거. 자, MS 3만 원짜리 무선 마우스 키보드 세트. QHD면 화질이 엄청 많은데 대신에 그래픽 카드에 무리가 좀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QHD는요 거의 작업용이야. 물론 요즘은 뭐 가정에서 쓰는데 굳이 쓸 필요 없고 좀 이따 몇 대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 되고 이제 끊으면 또 방송시설. 자, 방송시설로 있는 게 AG06이라는 한 지금 얼마지? AG06? 스테레오 믹서 얼마인지 봅시다. 자, AG06 죄송합니다. AG06 25만원입니다. 25만원. 오디오 믹서라고 할게요. 쉽게.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 마이크는 한 필라 5010. 이거 한 3만원 합니다. 2만원 3만원 요 정도 되던 방송시설이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음향기기. 방송시설 음향기기. 그 다음에 이제 섭방하려고
석방을 위해서 스탠드 데스크, 스탠드 데스크 이것도 한 30만원 준 것 같아. 잘 기억은 안 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화면에 여러분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잠깐 좀 가려놓고. 자, 그럼 한번 여러분한테 직접 시설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눈앞에 보시는 요게 벤큐 모니터고요. 자, 요 옆에 게 LG 거. 요게 여기 약간 뒤에 있는 겁니다. 요거 LG 거. 자, 그 다음에 요게 요거 보이시죠? 요게 지금 방송 시설 나가고 있는 모니터고, 컴퓨터는 이제 발 밑에 하나 있죠? 요게 방송 컴퓨터.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 뒤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모니터 뒤에 보시면 하나 더 숨겨져 있죠? 이게 게임용 모니터 본체고요. 밑에 거는 이제 방송용 본체, 말 실수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닉스 저기 뭐야 키보드고, 엔키보드고. 요게 크로마, 데스 에더 크로마. 자, 요거는 불빛 색깔이 막 변해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고.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게 마소꺼 키보드. 그 다음에 요게 요 마이크 있죠? 요게 필라꺼 3만원짜리. 아, 조명도 저거, 조명을 원래 되게 비싼 거 썼어. LED 저거 썼었는데 저게 되게 비싼 거예요. 저 20몇만원짜리인데 저게 뽀사졌어. 저게 깨졌어요. 근데 이케아 가서 요거 조명 하나 사왔는데 요거 15,000원짜리인데 겁나 좋아. 가성비 짱입니다. 안 그래도 요거 하나 더 사와야 될 것 같아, 이케아 가서. 자, 요 정도 되고 방송 시설이고, 여기 카메라가 하나 더 있죠. 여기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 잘 안 보이죠? 요것도 카메라입니다. 지금 요거는 구형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거는 지금 요 카메라는 신형이에요. 컴퓨터 화면 연결을 한 거고, 그거는, 아, 맞다. 컴퓨터 화면 연결하면 화면 캡처가 있어야 돼. 아, 그 얘기를 안 해줬구나. 자, 컴퓨터 화면을 연결하려면 화면 캡처가 있어야 돼. 그 캡처가 또 굉장히 비쌉니다. 화면 캡처. 뭐라 그러지 그거? 캡처. 캡처가 이제 지금 쓰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어떤 거냐면 슈퍼캐스트 X6라고 있어. 슈퍼캐스트 X6. 이거 한 20만원 합니다. 20만원. 요게 이제 요즘에 핫한 그 캡처지. 캡처보드. 요게 한 20만원 하고요. 요렇게 해서 지금 뭐 좀 대충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대충 계산할게요. 방송 장비에 한 200만원 가까이 투자한 것 같아. 그쵸? 200만원 가까이 투자했고. 그리고 또 원래 컴퓨터가 좀 더 있긴 더 있어. 이게 좀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저 끝에 있는 거는 저기 43인치 텔레비전. 저거는 이사 올 때 남은 건데 저거 팔든가 어떻게 해야 되고. 저기 보시면 또 컴퓨터가 한 대 더 있죠. 저것도 이제 써야 돼. 저 컴퓨터 하나 더 있고. 뭐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 다 보여드린 것 같아. 한 달에 전기세는 많이 안 나가. 여름에 이번에 더울 때 에어컨 이빨 틀었는데 한 달에 6만원 나왔더라고. 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조명을 왜 쓰냐니. 조명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햇빛이 여기 등이 있잖아. 조명을 꺼볼게요. 조명이 꺼면 얼굴이 어떻게 나오냐면, 방송은 항상 조명이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 눈앞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역광이 됩니다. 불이 뒤에 있으면 역광이 되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나와. 왜냐면 불빛이 뒤통수를 때리잖아. 그쵸? 그래서 역광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명을 켜고 이걸 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켜면은 조명이 눈앞에서, 이렇게 눈앞에서 때리기 때문에 얼굴이 밝게 나오죠. 얼굴이. 아시겠죠?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조명빵. 이게 많으면 얼굴이 더 깨끗하게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많이 쓰면 눈이 아파갖고 하나만 써요. SSD 하드디스크를 안 써도 괜찮게 들어가네. 오버 등등등. 보통 보시면 하드디스크가 보통 용량을 윈도우 깔면 5-60메가 먹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0메가로 게임해야 돼. 그럼 게임을 많이 못 깔죠. 제가 추천하는 거는 SSD를 256으로 깔든가, 아니면은 저기 뭐야 SSD 256을 변경하면 2만원 추가, 아니면 하드디스크 500기가나 1테라짜리 추가하는 걸 추천하고요. 소음 문제는 괜찮아. 소음 뭐 별로 없고. 솔직히 120기가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솔직하게.
여자 BJ는 뭐 외모가 생명도 있지만 또 말을 잘해하고 뭐 그런 것도 있던데요. 아, 층간 소음. 여기 이사 와서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 와서 뭐 시끄럽다는 얘기는 없었고, 지난 저 집에 살 때도 괜찮았어. 아직까지 문제 없고. SSD 250이면 솔직히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SSD 250 게임하긴 충분한데, SSD 250이면 영화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기에는 나중에는 조금 그렇고, 마이크 쓸 때 공명 울리면 뭐 거의 없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강북구 박 교수님 어서 오시고, 의자는 의자 얘기해 줄게. 아, 의자네, 의자. 자, 의자가 또 할 얘기가 있어, 내가. 와, 의자가. 원래 유명 BJ들은 30만원짜리 그 뭐죠? 제닉스 의자 봤는데, 여리 형은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의자를 원래, 이걸 썼어, 이거. 이 의자가, 저기 뭐야, 듀오백 정품 의자인데, 이거 상당히 좀 비싸. 그래도 한 10몇만원, 한 20만원 했나? 저거 쓰다가, 이것도 오래 앉으니까 불편해. 자, 지금은 이게 짱이야. 자, 이거. 야, 이게, 와, 왔다, 야. 왔다. 이거, 이케아에서 15,000원에 파는 의자거든요? 너무 편해. 와, 내가 15,000원짜리 의자가 이렇게 좋은 건 말도 안 돼, 진짜. 요거 이케아 가면 하나 더 사와야 돼.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 너무, 너무 좋아. 저, 여리 형 이케아를 너무 좋아해. 영상 편집용 컴퓨터? 아, 지금, 명은 밥줄님이 말한 이 정도, 고화질 렌더링 빨리 용량 많은 거 하려면, CPU만 100만원이 넘어야 돼. 영상 편집은 솔직히,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 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 시간. 물론 이제 짧은 영상은 괜찮은데, 조금만 길어도 굉장히 오래 걸려. 오래 걸려. 저는 영상 편집은 안 하고, 영상 편집 하는 법 이렇게 하면 돼. 저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유튜브에 편집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자기가 편집을 좀 느리긴 한데, 그니까 편집할 때 작업이 느려.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편집 탁 끝나면, 유튜브 자체 CPU, 자체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내 컴퓨터는 일을 안 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낫고. 근데 동영상 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 그 라면이 맛있는 것처럼. HDD랑 SSD 차이인데 알려줬잖아. HDD는 신호등 있는 길을 달리는 자동차고, SSD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야. 대신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비싸죠. 그쵸? 그 다음에 신호등 있는 길을 달리다 보니까 신호등이 있을 때 가끔 멈춰. 쉽게 생각하면 그러고요. 마이크는 그냥 필라 거 싼 거 추천하고요.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 자, 질문 있나요? 여리왕 컴판드는 여러분 궁금해 하실 텐데, 쉽습니다. 네이버에다 쳐, 그냥. 네이버에다 대고, 여리형 컴퓨터 치세요. 자, 여리형 컴퓨터. 자, 여리형 컴퓨터 치면은, 여기 맨 위에 거 말고, 밑에서 두 개, 요 두 개. 2개 클릭하면 나와요. 자, 여리형 컴퓨터 가격하고 나오죠? 그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그 밑에 것도 똑같아. 자, 네이버에서 여리형 컴퓨터 검색하시면, 맨 밑에 또 링크를 걸어놨어. 요 링크 타고 오시면 되고. 아니, 방송국에도 있고요. 아대는 왜 끼는 거냐면, 제가 맨 하루 종일 피파할 때 손목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손목 덜 아프더라고, 이거 하니까. CPU 바꿔달라고 하면 가능한데 추가금 내야 될 거예요. 사나이 간장님. 또 CPU 바꾸면 메인보드까지 바꿔야 될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 구열이형 컴퓨터 오버워치 잘 돌아가고요. SSD 500기가도 있지 왜 없어. 돈이 비싸서 안 올려놨지. 여리형 컴퓨터는 제가 여러분한테 가성비 좋게 비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격을 맞춘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밑에 것도 있는데 가격을 맞춘 거야. 저는 윈도우 7 쓰고요. 여기서 뭐 바꾸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그냥 1, 2, 3번으로 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세팅한 겁니다. 저는 그냥, 저 같으면은 제 친구가 컴퓨터 사라 그러면 그냥 돈 좀 없으면 1번, 자기 게임 거의 안 한다 그러면 1번, 자기는 진짜 걔는 게임 많이 게임에 빠진 애다 그러면 2번, 게임에 빠지고 돈 조금 남는다 그러면 3번 추천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1060 좋죠. 윈도우 8이랑 윈도우 10이랑 모르겠어. 8이랑 10이랑 숫자가 다르죠. 윈도우는 솔직하게 저는 그냥 7이면 충분한 것 같아. SSD 500기가 추가할 수 있어. 또 돈이 더 들어서 그렇지. 근데 256만 써. 500까지 하지 말고. 수리는 한 달 무상 AS고, 그 다음 한 달 지나면 유상. 뭐 돈 내고 AS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동네 PC점에서도 고치셔도 되고. 자, 컴퓨터는 여러분이 고장나면 저기 택배 보내야죠. 여기는 서울이니까. 방송으로 이익 보나요? 아, 이익 보냐고? 솔직히 말하기 방송으로 이익 보는 게 없어요. 아, 여기 사무실 임대료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또 내 인건비가 안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 아, 나 인건비 비싼 사람인데, 이거. 아씨. 열이형 컴퓨터 사면, 윈도우 깔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사장님이 깔아서 보내줍니다. 5번째 이벤트는 잠시 후 할 거예요. 여태껏 방송 수익은, 얼마 안 됩니다. 뭐 말하기 쪽팔려서. 그냥 취미로 하고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내 방송 보면 알잖아. 저기 뭐야, 별풍선 몇 개 터지는지 딱 보면 알잖아. 아까 유튜브로 한 달에 20만원 버는 거 보여줬잖아, 그쵸? 자, 여러분 저 열이형 아까 보여줬죠? 한 번 더 보여줄게. 여러분, 열이형이 유튜브로 세컨자 맞고요. 돈 버는 건 물어봐서 이걸로. 아, 컴퓨터 20만원 고쳤어? 10년 전에 산 컴퓨터 20만원 고쳤어? 와. 자, 여러분 보시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3개월. 자, 지난 90일이죠? 지난 90일 동안 유튜브 추정 수익이 $491 대략 50만 원 정도 되죠. 50만 원. 50 좀 넘겠고 50 한 2, 3만 원인데 3개월 동안 52, 3만 원이니까 한 달에 17만 원, 18만 원이에요. 유튜브 수익이. 아시겠죠? 메이저팅 모바일로 보는 법은 이렇게 꼽혀 돼 있는 거 꼽혀 누르시면 되고요. 자, 8,000원 벌었어, 형님? 잘했어. 아, 형님 진짜 열심히 사네. 쟤는 진짜 참, 어쩔 때 보면 개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참 개념 있는 것 같고, 너는 참 정상과 비정상을 왔다 갔다 하는 참 묘한 캐릭터다, 형님. 슬림형 PC는 솔직히 말해서 안 좋아요. 슬림형 PC의 특징이 뭐냐면, 그래픽카드가 없거나, 그래픽카드 좋은 걸 안 써. 그래서 발열을 많이 줄여야 돼요. 슬림형은. 그래서 슬림형 PC는 저는 비추합니다. 열형 직업은 폐지 줍는 아저씨. 폐지 줍는 아저씨고요. 아침에는 폐지 줍고 폐지 줍는 거 끝나면 방송하고. 그렇지. 주준이 맡아서 똑똑하네. 120기가 쓰고 하드로 500기가 쓰면 되죠. 피파 지면 가능하고. 이거 표시는 매니저가 되면 떠. 남는 패드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유튜브에 아프리카 BJ 마이크 검색하면 나와. 아프리카 BJ 마이크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 제주도에서 보내주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여령의 방송 컴퓨터 사양,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 근데 웃긴 게, 내가 진짜 원래 다른 컴퓨터 썼거든요? 내가 원래 솔직히 방송하기 전에 열이 형이 2번 컴퓨터 사용 쓰고 있어, 2번. 방송하기 전에 2번 컴퓨터 사용하다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이걸 샀어. 처음에 이걸 사고. 아니, 방송 재밌는데? 이걸 사고. 그 다음에 이걸 샀어. 그 다음에 요걸 샀죠, 요거를. 요걸 사고, 그 다음에, 이거 사고, 그 다음에 스탠드 사고, 슈퍼캐스트 사고, 2번하고 요거는 같이 샀다. 그리고, 한 1, 2주 전에, 이거랑, GTX 1060. 아, 미친 듯이 질렀네, 진짜. 방송할수록 돈이 왜 더 많이 들지?
다음번 좀 언제일지 모르겠고. 아, 은행 금고에 종이 있어? 아, 그거 좀 갖다줘, 명은 밥줄리.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방송하면서 돈 뭐가, 이거 다 합치면 한 2,300 넘을 거, 2,300 될 것 같고, 여기 사무실 월세가 나가잖아. 어, 사무실 월세가, 어, 피파, 어, 그쵸, 승차 많이 가죠. 나도 그런 것 같아, 마초님. 어. 커브드 모니터는 저는 완전 비추. 커브드 모니터는 필요가 없어. 커브드 모니터는 저거 뭐야. 어, 제조사를 위한 거죠. 자, 그 고장 엄청 잘 깨져. 완전 비추합니다, 커브드 모니터. 다음번 정모 한번 할까요? 어, 겨울에, 어, 연말 정모 한번 할까요? 연말 정모? 그래, 한번 추진해 볼게요. 연말에 11월, 12월 달에는 한번, 어, 굿바이, 어, 2016 해갖고, 어, 한번, 어, 하자. 생방 중계하든가. 어디 뭐, 저기, 좀, 어, 룸으로 된데, 어, 주는꼬 같은 데서. 어. 방송한 지 지금 딱 1년 됐고요. 딱 1년. 급식도 가능하고. 여기 집 아니야, 사무실이야. 망년의 겸, 어, 한번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열이형 컴퓨터에 대한 설명은